쪼그라들어요, 개구리들은. 근데 이제 또 먹이 많이 먹고 하면은 다시 살이 붙겠죠? 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입니다. 이번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의 주인공은 버즈프록입니다. 자, 애들은 이제 2개월 반 정도 겨울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좀 텅텅 비어 보이죠? 좀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좀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알약 농장이 한창 추울 때 정전이 났었어요. 너무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 정전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은 한 8시간 만에 이제 제가 전기를 원상복구 해놔서, 물론 많은 생물들은 그대로 안전하게 잘 버텼는데, 겨울잠을 자던 우리 겨울잠 전용 냉장고에 있던 애들은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애초에 낮은 온도에 있었는데 거기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많은 개체들이 좀 폐사를 해버렸습니다. 겨울잠 자던 애들이 정말 슬픈데, 일단은 다행히 버즈프록 한 쌍, 한 쌍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아줘서 이렇게 저와 계속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고요. 일단은 슬퍼도 뭐 정전으로 인했는데 어떻게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일단은 이제 버즈프록들의 사육장인데, 지금 터키 하나만 있고 좀 조촐하죠. 아, 이거 용품을 주문시켜놨는데 내일 온다고 하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수초도 같이 시켰는데, 수초 때문에 내일 한 번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다른 용품들을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은 버즈프록들이 말랐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겨울잠을 2개월 반 동안 자고 여태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많이 말란 상태인데, 먹이부터 한번 줘보자고요. 먹이를 안 먹네요. 먹는다. 뭐야? 먹네요. 자, 얘들은 이렇게 먹여 줘도 물을 꼭 이렇게 덜어대요. 지금 영아기가 없어서 아마 물을 금방 덜어줄 거예요. 일단 영아기가 내일 오기 때문에 내일까지 버텨봐야죠. 일단은 그다음 암컷 친구 한번 먹어보자고요. 암컷아, 먹어볼래? 애들이 지금 오래 굶었어도 조금 간만에 먹이를 먹어서 그런가 조금 반응이 없네요. 먹어봐 그래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인 줄 몰라요 지금. 애들 다 먹어줬네요. 일단은 애들이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떠났지만,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들이라도 먹이를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걸 보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일단 버즈프록 한 성체 한 쌍이고요. 또 버즈프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은 계속 키워놓고 싶은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일단 우리 멍청한 버즈프록 얼굴 한번 다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뼈가 나올 정도로 조금 새끼기 없죠. 이거는 겨울잠을 자고 나서 그렇고요. 아, 원래는 애들 두 쌍으로 번식을 들어갈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쌍으로 번식을 들어가서 좋은 소식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즈프록이고요. 버즈프록 주의하실 점. 버즈프록 만지실 때꼭뭐 이건 뭐 버즈프록뿐만 아니라 모든 개구리들 만지실 땐 동일해요. 꼭꼭 꼭 뒤에서 손이 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물려요. 자, 지금 뭐 수컷은 많이 쪼그라들어서 작네요. 만지지 말라고 그러네요. 옆구리에서 간다 이번에. 자, 암컷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쪼그라들어요 개구리들은. 근데 이제 또 먹이를 많이 먹고 하면은 다시 살이 붙겠죠. 얘들은 절대적인 수생개구리로 육지로 나온 일이 아예 없습니다. 겨울잠을 잘때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육지로 나와지는 거 빼고는 육지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키우듯이 키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재밌는 개구리들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 영상 예관하자면 아니 다음 영상 예관하자면 짜자잔 보이십니까 이 수많은 올챙이들이 무슨 올챙인지는 다음 주에 밝혀집니다. 아 무슨 올챙인지는 이번 주 주말에 밝혀집니다. 자 영상은 마쳐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